이런 그에겐 든든한 응원군도 있습니다. 이게 누구야? 어서 와, 어서 와. 아이고. 아유, 거니 거니, 어서 와, 어서 와. 어서 와. 왜 이렇게 어색하지 근데? 어색하지. 한복 입고. 한복이 되게 어색하다. 어색해. 아니 웬일로? 좀 오긴 그래가지고. 아니 근데 저 웬일로 두 개를 사왔어? 원 플러스 원이라. 그렇지. 그럼 그렇지. 바로 그룹 클릭비 출신의 가수 하현군. 지난 2020년 출연한 보이스트롯을 통해 친해진 동생입니다. 탁자 완성. 멋있다. 내가 예상한 대로 딱 나왔잖아 테이블이. 역시나. 그려지잖아. 아이 등장 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. 아유 맛있게 드세요. 앉아 앉아. 진짜 얼마만이야. 고마워. 진짜 얼마만이야. 얼굴 근데 많이 좀 좋아지긴 했다. 그렇지. 그치보다. 그렇지. 그때 그래도 네가 나 신고 탈 때 와주고. 그치. 응 그치. 네가 그때 와줘서 난 참 고맙지. 형 이제 작두를 타러 나간대. 그래서 근데 그걸 안 보려고 있었어 사실. 왜냐면 작두 타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올라가는 당사자가 형이잖아. 근데 이제 좀 위험하니까 걱정도 좀 되고. 근데 거기서 뭔가 형의 모습을 딱 보는데 아 이제 약간 이제 좀 제대로 뭔가 무당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난 많이 좀 들었었지. 신내림 굿 현장에까지 동행해준 고마운 동생. 그간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이해해줬습니다. 그냥 눈물 말랐나? 얘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? 왜 이렇게까지 만들었냐? 불쌍하고 불쌍하다. 신내림 굿을 받기까지 이건주는 수많은 고통과 어둠의 터널을 지났다고 합니다. 어느 순간 갑자기 우울증이 오더라고요. 재작년부터. 와 이거는 정말 내가 이러다가 미쳐서 죽겠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갑자기 막 방울소리가 갑자기 들리고 막 여자 둘이서 막 얘기 막 속닥속닥 웃으면서 얘기하는 소리 들리고 막 잠도 잘 못 자는데 어쩌다 겨우 잠들면 막 꿈속에서 할아버지들이 막 이렇게 보고 계시고 갑자기 막 큰 무슨 나무막대 같은 걸 이마를 이렇게 탁 때리시면서 일어나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시고 막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손가락질할 것 같고 정신과도 못 갔어요. 또 사람들이 욕할까 봐. 이때 의지가 돼준 것이 바로 하현곤이었는데요. 그는 이건주의 아픔을 누구보다 걱정했습니다. 그것도 형은 이제 형제가 없고 혼자 있었잖아. 근데 그 힘든 시기에 더군다나 또 신병이 또 외로움으로 왔고 감당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텐데 내가 이거를 받지 않고 신령님을 안 모시고 이 길을 걷지 않으면 나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나 살려주세요 그랬어. 우리 신아버지 만나자마자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. 저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내가. 근데 지금은 잠도 너무 잘 자고 마음도 너무 편해지고 주름 펴진 거 보고 저 깜짝 놀랐다니까. 진짜? 다른 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무슨 내 얼굴이 하회탈인 줄 아셨겠어.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방송 보시 진짜 포청천이었다니까.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마음도 편안해지고 뭔가 좀 좋아지니까 진짜 그게 그렇게 바뀌나. 근데 진짜 만나는 분들마다 그 얘기 근데 뭔가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과거가 됐습니다.